자, 이제 화제를 약간 돌려보겠습니다. 속보가 나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와중에 범보수 대선 주자들은 날이 갈수록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작년 말에. 춘향인 줄 알고 뽑았지만은 향단이었다.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내 철저하게 당했어요. 속된 말로 하면 이가 갈리는 정부야. 홍준표 후보가 뭐그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말만 좀 하고 싶어요. 저는 홍준표 후보 이몽룡인 줄 알았더니 방자였습니다. 네, 춘향이 향단이 오늘은 이몽룡의 방자까지 등장을 하면서 두 주자가 날을 세웠습니다. 저게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두고도 좀 다른 시각차를 보이면서 옥신각신하는 모양인데요. 이현수 기자,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내일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뭐, 가장 지금 홍준표 후보,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서 이제 내일 결론이 날 텐데요. 그 결론이 나기 직전, 오늘 아마 가장 강한 설전을 벌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약간 두 주자의 전략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김진태 의원, 저희가 소개해드렸다시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박사모 측의 추천과 적극 권유로 인해서 대선에 출마를 했죠. 박전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지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우파 재결집을 꺼내들고 스트롱맨이 이제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며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원하는 박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는 쪽보다는 이제 우파를 재결집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봤을 땐 견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약간 전략이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지금 내일 결과, 내일 마지막 최종의 결정의 날을 두고 강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홍준표 지사는 오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누구에 빗댔는지 집중해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가 자꾸 그러면 2012년도 대선 때 이정희 의원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비를 걸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적이 아니고 주적은 문재인 후보인데 그쪽을 상대로 자꾸 해야지 시비를 날 상대로 하지 마라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2012년도에 이정희를 연상시킨다 이 말이에요. 2012년도 TV 토론할 때 이정희 의원이 박근혜 후보한테 한그 역할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현수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2012년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랑 같이 된다라고 빗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전 대통령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토론을 할때 이정희 후보가 저는 박전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금 현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 왜 같은 편인데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깰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상황을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러면서 사실상 유승민 의원이 가장 기분 나빠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를 빗대서 이렇게 비판을 한게 아닌가. 신경전, 단일화 신경전의 일부분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유승민 후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유승민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의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희 후보는 오히려 홍준표 지사하고 가깝죠. 예, 왜냐하면 이정희 후보가 그때 제일 극좌에서 나와서 선거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후보 아닙니까?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일단 본인이 대통령 되더라도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 무자격자고요. 예, 서로 이정희 같다라고 이정희 전 대표는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서로 나쁜 사람의, 생각하는 나쁜 사람의 빗대는 것 같은데, 절에서 단일화가 될까요? 이현수 기자, 단일화 되겠습니까?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그 대선 예비 후보가 만나서 연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합칠까, 친박을 그 사이에 청산을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그 시점이 다가오니 서로 그 단일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신경전을 좀 날카롭게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그 전에 보도해드린 내용,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할 때 아니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는 게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욕이라고 해서 엄청 가슴 아파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이정희 전 후보를 향해 빗대서 이야기한 것도 이제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약간의 좀 나이선 신경전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12년 대선에 빗댔다면 이건 좀 그 상황은 좀 양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배신자론에 이어서 살인범 얘기도 나왔는데 최석호 기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홍준표 경남지사 TK를 배신한 유승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뛰쳐나왔다 이런 의미인데요. 배신자는 용서를 안 한다. 살인자는 용서를 해도 배신자는 용서를 안 한다. 이 말을 함으로써 TK...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예.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 잊혀지는 두 사람, 것? 예. 왜 이 두 사람 이렇게 옥신각신하느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름값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야권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 이름을 부각시키면서 좀 더 한 명의 내 여권 지지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로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나날이 근데 막말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의견들도 보면은 정치인들의 막말이 너무 심하다. 이거 꾸짖어달라. 앵커가 또 출연 기자들이 꾸짖어달라는데 네. 이현수 기자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저희가 꾸짖는다고 이제 달라질진 모르겠지만 신경전 하시는 이유 뭐 이렇게 거친 설전 하셔도 결국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품위 있게 설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